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순천의 자랑이죠.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진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해 보시죠. 거리를 가득 채운 아르헨티나 탱고 선율. 그리고 그 선율에 맞춰 멋진 춤을 선보이는 100명의 사람들. 뭔가 그들만의 특별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은 격조 있는 공연이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펼쳐진 특별한 음악제. 제1회 순천만 국가정원 음악제를 소개합니다. 순천의 인사동이라 불리는 문화의 거리.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이 머문 곳은 버스킹 현장. 순천의 정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순천 지역 예술인들은 물론 실력파 그룹까지 동원돼 문화의 거리를 축제의 거리로 만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이어지는 때 아닌 춤판. 춤 좀 춘다는 100명이 넘는 탱고 춤꾼들이 탱고 파티라는 이름으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파리를 열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등장한 뜻밖의 광경에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시선은 길거리 파티장으로 초집중. 서울, 대전, 부산 찍고 광주 등지에서 모여든 대한민국 탱고 동호회 회원들이 펼치는 매력적인 몸짓 앞에 잠자던 댄스 본능이 꿈틀대는 멋진 시간. 거기다 약간의 성의 표시만 하면 되는 부담 없는 무대니 요 정도의 응원은 있어줘야겠죠?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 탱고 파티의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들은 후덕한 몸매를 자랑하는 개성 강한 비주얼 커플. 실룩실룩 흔들흔들 한 쌍의 나비처럼 거리를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쫓아 관객들도 눈으로 함께 춤을 춥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파티라 할만하겠죠? 순천 거리 문화 축제에서 이런 그 경험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고 저도 여기 나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던 탱고를 길거리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 새롭고요.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추는 걸 보니까 저도 정말 배워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낭만 가득한 가을로의 초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카펠라 그룹의 하모니에 길거리 전체가 들썩들썩. 하지만 이거 몸풀기에 불과하다는 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처음 하는 공간 또 이런 규모의 어떤 음악제들의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 해본 것들을 처음 하는 것들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선 음악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무대인 만큼 집중 또 집중. 연주자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초긴장 상태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갑니다. 이번 공연의 모든 출연자들은 공연 하루 전날 순천에 입성. 총 리허설을 준비할 정도로 공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Hi, I'm Dechinshak Daksai. I am a singer from Tibet. I live in Switzerland. I'm very happy to be back for the fourth time, this time with my producer Helge van Dijk, composer of my albums, and on the piano, and with my sitar player Thomas Nickley. Thank you very much. 올해 국제음악제로 처음 열리게 된 순천만 국가정원 음악제는 정원인류라는 심오한 주제를 자연과 음악, 힐링의 무대에 담았습니다. 가곡과 뮤지컬 아리아, 아카펠라, 재즈 등의 음악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음악제는 국내 유일한 국가정원인 순천만 정원을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계획된 음악제입니다. 맞아.
마지막에는 모든 공연자들이 한 무대에서는 서프라이즈 공연까지. 기대해볼만 하겠죠? 드디어 첫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공연자는 티벳 영성음악가로 잘 알려진 딕첸샥 닥사이. 마치 속삭이듯 들려오는 그녀의 이야기가 정원을 감싸는 무대. 음악제의 주제가 그녀의 소리를 통해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번엔 반가운 얼굴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정재봉 작가의 명작 우세함이 감성적인 낭독과 샌드아트로 재탄생했네요. 낭만적인 음악과 공연 속에 순천만 정원의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순천만 정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새롭게 피어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뜻으로 마련한 귀한 무대. 순천만 정원을 위해 함께 뛴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죠. 가을바람 살랑 불어오는 정원에서 만나는 낭만 가득한 음악 그리고 행복. 그 행복한 여정을 이어줄 다음 주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재즈 디바 나윤선 씨입니다. 유럽권 재즈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아리랑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한국 대표 재즈 보컬리스트가 순천만 국가정원의 품에서 펼치는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무대. 음악이 선사하는 힐링의 시간이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기분 좋은 바람. 낭만적인 가을바람이 관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전했습니다. 자연과 음악, 휴식이 함께하며 모두의 마음을 치유해준 힐링의 현장. 제1회 순천만 국가정원 음악제. 음악제가 전한 맑은 기운과 아름다운 향기는 함께한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은 이 정원의 품격을 더욱더 높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요. 무형문화재 강권숙 명창의 그 무대와 또 그래미상 수상 작가이죠. 이 시대가 가장 주목하는 인디언 가수 조안 쉐넌도어가 자신의 딸과 함께 아주 멋진 무대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행사의 백미였다면은 마지막 무대,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했던 이런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회가 된다면 내년 음악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